자, 말씀드리는 사이 마지막 경기 헐식스 대 제우스 들어갑니다. 와, 이 경기가 사실 첫 번째 방송 경기로 잡아놨었었는데 예. 한 선수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서 그렇죠. 이 오늘 대회 굉장히 또 수련을 한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련을 했는데 지각을 했어요. DQ 당할 뻔했지만 좀비처럼 다시 돌아온 제우스 선수. 과연 어제 수련한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하지만 헌신 선수 K 대공 콤보 잘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금 버스트 이거 버스트까지 빠졌고 잡기로 구덕이 이거 괜찮아요. 여기서는 야 오히려 좋죠. 역으로 했고 아 볼테스 카운터 이거 자리 바뀌는 거 놓칠 헐시스 선수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아 안 닿고 아 괜찮아요. 어차피 한 대로 맞아도 죽을 피까지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제우 선수도 너무 점프만 하고 있는데 안전한 선택지 좋아요. 어 여기서 바로 깨주고 데미지를 정확히 가져왔고 안전하게 보고 있는 선택. 잡기 잘 풀었네요. 하지만 다시 돌아온 거를 이용을 했는데 잠시만 한 대만 맞으면 죽어요. 제우 선수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야 원에스로 정확한 커트 좋아요. 지금 사실 방금 뭐 같은 피라고 할 수 있는 정도긴 했는데 서로 한방 싸움이었죠 정말. 그렇죠. 하지만 역시 이 싸움은 결국에는 오늘은 램니셀이 자주 나오네요. 볼테스 오는 거 잘 끊어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ES를 잘 끊어냈고 하지만 여전히 반심을 하면 안 되죠. 일단 제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아, 너무 아파요. 아 이거 같은 실수죠. 그렇죠. 저기서 파프니 같은 게 좋았을 텐데 네. 사실 어떻게든 좀 벽이 튕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쓸 수가 있어요 저게. 아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죽지는 않지만 죽을 만큼 아픈 데미지. 제 생각에 볼테스랑 본준 대시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죠 섞어줘야죠 이렇게. 그렇죠. 카운트 나오고 버스트 버스트 쓰라고 쓴 건데 잠시만요 이거 아 근데 이게 버스트 썼고요. 이거 텐션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방금 전에는 버스트 반지 콤보를 쓰려고는 했어요 허실 그렇죠. 선수가 근데 거리가 너무 멀었죠 방금은. 맞습니다. 네. 결국에 66 로망이나 88 로망 위위 로망을 써가지고 더 안전하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우 선수 지금 미가와로 지금 재미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더 지켜보는 선택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우 선수가 사실 뭔가를 보여주겠다 하고 약간 출사표를 던졌는데 네, 지금 콤보라던가 방어 자체는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 헐시 선수 지금 콤보도 안전한 선택하고 있죠. 지금 HP 얻는 상황에서 버스트 쓴 제우 선수 이 선택? 이거 못 이기면은 굉장히 눈물 흘리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다음 세트 잘못 맞으면 그쵸 그냥 버스트 차기도 전에 죽어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6S 맞은 상황 퍼니쉬까지 떴죠. 자 일단 작게 패티슈를 잘 피해냈죠. 이거는 안 써주고 자 일단 제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거 버스트 안 닿는 거리였는데 이거 오히려 싸게 맞아서 예. 죽을 피는 아니었는데 하지만 지금 텐션상 너무 유리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되는데 아니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맞으면 안 돼요. 그렇죠. 와 다시 찾기 돌리는데 지금 제우스 선수는 가만히 있을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빼댓이 아니면 무조건 점프거든요 지금. 과연 이거를 읽을 수 있을지. 근데 저거는 읽히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 6S 오히려 역으로 잡은 제우스 선수 아 콤보 아쉽죠. 잠시만 이거 딜레이 캐치 힘들었죠? 하지만 잠시만 지금 좀 콤보 상황이 안 좋기는 하지만 이거 뭔가 그 타키하라 선수나 앵커 선수랑 다른 맛이네요 이거. 일단 좀 꼬이고 있기는 해요. 그렇죠. 잠시만요 이거 구석에 몰렸는데 몰로토바토 무적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기 힘들죠? 근데 청로망에서 잡기 해주고 잠시만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이오네타는 바이오네타를 깔아두면 보통 다른 캐릭터들은 어머 대검이 깔려져 있으니까 가만히 있겠지 했는데 우리 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K가 있거든요. 3프레임 K가 있는데 어디 그런 걸 깔아놓느냐 보여줬죠. 부사일생한 헌신 선수 지금 기회 한 번 더 맞습니다 지금. 자 제우스 이대로 지금 헌신 선수 좀 바꿨죠. 그렇죠.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위퍼니시 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그럼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자, 버스트 빠진 제주 선수 지금 HP 상황상 한 대 어? 하지만 역으로 잘 몰랐죠 곤준대치로. 그렇죠. 아, 하지만 무서워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깔아주고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긴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곤준 리무버로 자리를 바꿔버렸고. 아니, 유피가 맞아버렸고 잡고. 아, 이거 막았죠. 이건 보고 막았죠. 아, 지금 제우 선수 좀 너무 이가와 자체는 좋은데 자기한테 유리한 턴이 왔을 때는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가야 돼요. 지금 굳어서만은 결국에는 답이 없어요 지금. 결국에는 자기의 턴을 만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좀 더 공격적으로. 하지만 위험했어요 지금. 원에스 맞았으면 콤보 이어졌거든요. 맞아가지고 로만 캔슬로 캔슬해가지고 후드를 줄였고. 공격적으로 버스트를 써주고 있어요. 잠시만요. 원에스 두 번 허쳐지죠. 쓴다. 이거 카운터라서 콤보 이어지죠. 자, 턴은 왔어요. 제우스. 곤준 잡기 허쳐지었고. 가도는 났는데 제우스. 일단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검회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걸렸어. 이거는, 이제 오지 말라고 미리 깔아놨는데, 그렇죠. 바로 앞대치하다가 걸렸죠. 네. 결국에는 좀 탈출각을 보려고 했는데, 제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선택지로 하고 있어요. 최대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석에 몰려버리면 일단 패태시를 탈출했지만 계속 구석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스를 썼어요. 허쉬 선수 볼테스 헛쳐지고 그렇지만 카운트에서 잠시만 이러면 황금 버스를 맞췄기 때문에 텐션이 100% 차버렸고 여기서 구석으로 잘 모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검투게 다 있고요. 지금 콤보 한 번만 제대로 때리면 로스바트로 마무리하면서 끝낼 수 있거든요. 중단 이어지고. 아이고. 하지만 잠시만 칼이 없어요. 그쵸. 칼이 없어요. 너무 무력합니다. 칼이 없어요. 홀시스 선수도 지금 콤보 실수를 했긴 했지만 유피 버스트로 일단 생존 브링거 한 대만 한 대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텐션 게이지가 떨어지는 순간. 하지만 지금 브링거로 브링거가 아이고 볼카니 모르겠다. 게다가 볼카닉을 선택한 이유 폴디를 안 하면 가드 데미지로 죽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허쉬 선수가 예상한 대로 너는 폴디 안 하겠지라는 마인드로 볼카닉으로 가드 데미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거는 좀 심리 싸움이었어요.